1. 스트레스는 하루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일을 성취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 그때그때 그때 운동과 취미생활을 통해서 잘 풀어주어야 합니다. 2. 술은 두잔 이상 금물이고 과음을 삼가해야 합니다. 적당한 음주는 심지어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친 음주는 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기 과음했다면 충분히 쉬어주고 최소 일주일 이상은 금주해야 합니다. 3. 3대 건강수치를 수시로 체크하자. 3대 건강수치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에요. 요즘 쉽고 간편하게 체크를 할수 있으니 최소 3개월에 한번 정도는 체크해 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4. 하루 3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운동하자. 운동은 크게 스트레칭, 근력, 유산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5. 오복 중 하나인 치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짜가안 좋으면 입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질병이 시작되기 쉽습니다. 정기검진도 받으시고 나로징어 등 딱딱한 것은 피하고 이 닦을 때도 천천히 한알한알 보석 다루듯이 섬세히 닦아내시고 옆으로 막 비비면서 닦으면 잇몸 상하니까 아래 위로 닦되. 위디는 내릴 때 힘주고 아래에 있는 올릴 때 힘주며 닦아야지 반대로 하면 잇몸 더 상합니다. 6.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6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7. 하루 7시간 이상 수면으로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잠은 뇌 기능을 재정비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피로를 회복해줍니다. 너무 많게도 너무 적게도가 아닌 자신만의 적당한 잠을 취하세요. 8. 20대의 열정으로 80세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열정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활력제죠. 항상 사랑하세요. 9. 구전0기로 끊임없는 금연에 도전해 주세요. 금에 성공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공하세요. 10. 10대 질환을 정기 건강 검진으로 받아주세요. 병원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럴수록 의식적으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